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임 승관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13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537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명이 증가한 총 634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46.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24명, 부천시 75명, 용인시 57명 순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2.9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군포시 11명, 과천시 10.3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310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311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도내 발생한 확진자 133명 중 37.6%에 해당하는 50명이 해외 입국자이며,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4%인 42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15,491명으로, 이중 55.2%인 8,557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8,011명이 음성 판정을, 5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96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6,934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4월 13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병원 3곳, 경기도의료원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48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3.8%인 306병상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브리핑 이후 추가로 4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총 62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43명입니다. 도내 확진자는 환자가 19명, 의료진 3명, 간병인 8명, 직원 2명, 보호자 등 11명이며, 이중 지금까지 환자 3분이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퇴원 환자와 간병인 등에 대한 전수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 소재의 한성 내과의원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소재 한성 내과의원 내원 환자 1명이 4월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분은 만성 신부전 환자로 매주 화, 목, 토요일에 해당 의원에 내원하여 투석을 받아왔으며, 4월 6일부터 마른 기침 증상이 있었고, 4월 11일 투석 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자 구리 한양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의원은 일시 폐쇄하고 환경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의료진 및 환자 등 접촉자 104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오전 확진자의 배우자가 추가로 확진되었으며, 9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3명은 검사 진행 중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경기도 제2호 생활치료센터가 4월 17일 개소합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제2호 생활치료센터가 용인시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오산교육센터에 개소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장소 제공 협력해주신 기아자동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제2호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을 중심으로 안성병원, 수원병원이 연합하여 운영하며, 수용 규모는 82실로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국 지방의료원들 중에서는 최초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책임을 맡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센터 인력은 도 공무원 및 경찰, 민간 의료 인력 등 4개 팀 50명으로 구성 예정이며, 이중 상주 인력은 39명입니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용인시 소재 하나생명 라이프파크에 개소한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 역시 4월 12일 기준 누적 입소자 163명, 퇴소 108명, 평균 재소일수 3.7일로 빠른 속도로 병상 순환 중입니다.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가정을 대체하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원활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시행되는 선거 방역준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투표에 참여하시는 도민께서는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는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후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을 하시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안팎에서는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 종료 후 귀가해서도 흐르는 물에 비누를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강도 높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방심하면 코로나19가 다시 폭발적으로 번질 수 있으며,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대규모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시라도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강도 높은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